네, 일상사에서는 옥무침, 옥수수에 묻혀 쓰는 신개념 떡밥, 글루텐을 소개합니다. 뭐, 늘 소개했지만, 아름답게 또 이미지를 업해놔서, 묻혀 쓰는 신개념 떡밥, 일상 옥무침에는 네 개의 맛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좋아하는 딸기 옥수수, 바닐라 어분. 요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일상 옥무침. 미끼와 집어 효과를 동시에 누립니다. 가격이 이요 가격에 비해서 그람수가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입자가 미세해서 부드러워요. 그래서 옥수수에 잘 붙죠? 그람수 보세요. 어우, 많이 들었네. 네, 옥무침의 사용법이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봉지에. 네, 글루텐이기 때문에 점성도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뭐 다른 글루텐에 섞어서 점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, 옥수수에 묻혀 쓰는 게 가장 기본이고, 지퍼백에 보관되어 있고,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습니다. 이렇게 묻혔을 때 효과가 있죠. 말로 설명하기보다가 요 내용을 보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. 일상에서 나오는 옥무침을 소개합니다. 세번 코팅한 옥수수 알과 크기를 비교하세요. 옥수수가 작다 생각하지 말고 옥무침에서 커서 좋습니다.